제주 농담 스토리텔러 김필수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어디일까요? 지금 제 뒤에 뭐가 보이나요? 네, 여러분 바로 제주도에 바다가 있습니다. 근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? 여기 지금 바위성도 너무 아름답고요. 그리고 저기 이렇게 넓은 어떤 공터 같은 게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도 있는 이곳. 과연 여기는 어디일까요? 자, 한번 저와 함께 가볼까요? 어디인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뷰가 훌륭한 곳에 바다가 있고, 그리고 저기 언뜻 보면은 저기 또 한라산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여기 파란 문이 보이는 여기는 어디일까요? 오늘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. 여기 글쎄 그 농부신데 색소폰을 부는 아주 낭만이 가득한 그 농부가 있는 곳, 바로 그곳인데요. 여기를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제주 낭만 귤 농장입니다. 한번 오늘 저와 함께 제주 낭만 귤 농장에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?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. 너무 맛있다고 칭찬이 사자. 아, 이게 뭐예요? 이게 제가 아까 노지 귤은 아닌 것 같은데. 저기 사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. 네. 아까 다 했는데. 새로 골라봐. 사장님이시죠. 나 말 모르니. 사장님. 아까까지 막장난이 발품을 대비한 낭만이 넘치는 농부라고 소문났던데. 학교 다닐 때 공부 안에 그것만 비워야 됩니다. 아, 진짜요? 근데 사장님, 이게 저는 귤하고 제가 이제 이런 농사 무식자다 보니까 귤하고 황금향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데요. 아까 황금향이라고 들었는데 귤하고 황금향은 어떻게 다르나요? 저, 흔한 말로 작감 종류인데, 네. 한라오, 그 다음은 감평, 그 다음은 새똑과. 이게 원래 고유인데, 감평은 레드향, 요거는 황금향. 이게 벤이 마돈나예요. 벤이 마돈나라는데, 이름이 다 두 가지씩 있어요. 그렇구나. 한라봉도 새똑과인데, 한라봉으로 되어 있어요. 한라봉으로 되어 있어요. 저 새똑과는 천혜향. 천혜향? 네. 그렇게, 이렇게. 작감류에 하우스에 보통 재배하는데 네. 많이 안 해요. 한번 될 건가 싶어서 작년 봄에 접 나무 갱생 하느라고 한번 해봤어요. 원래 달리긴 달렸는데 이렇게 열매가 달렸는데 그러네요. 이게 익었을 때 얼마나 달콤할까 기대되네요. 11월 달쯤에 하면 노지귤을 하고 똑같아요. 귤이 수확될 때 같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노지귤은 가격이 3,000원에서 4,000원 간당 이렇게 치는데 요거는 키로당 1,000원이니까 이제 한 3,000원 가요. 노지귤은 1,000원, 요거는 3,000원. 그러니까 한 3배 정도? 3배 정도 간당. 간당 한 만원. 간당 만원 정도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 이 귤농장에 제가 지금 귤농장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너무 놀랐는 게 첫 번째, 바다. 그리고 이 길 너무 아름다웠어요.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이 농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바로 저 뒤에 저게 무엇인가요? 한라산인데요. 제주도에서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다니면서 한라산을 쳐다봤을 때 이쪽 지형이 한라산을 쳐다보면 제일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. 여기가 여기는 황금향들은 완전히 한라산에 완전 전기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현재 이 규모는 지금 한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? 여기는 한 700평 정도 작아요. 뭐지, 700평이면 작은 건가요? 겸손하신 것 같은데요? 여기 그러면 이렇게 일반 분들이 신청을 하면 이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체험을 할 수가 있나요? 어떻게? 체험도 할 수 있고요. 여기는 올레길하고 이렇게 접해 있어서. 올레 몇 번 길하고? 여기 5번 길입니다. 어쩐지 길이 남달랐어요. 남원에서 출발하면 여기 효돈 채소가까지 이렇게 가는 딱 중간집인데. 그래서 이 높은 동산에 쉬어도 갈 수 있고, 바다도 아름답고. 그러면 올레길 5번 길을 쭉 걷다가 이 아름다운 곳을 딱 보고 여기 혹시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신청을 하면 체험을 할 수 있도록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너무 기대되네요. 여기 이렇게 황금향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주변의 경관도 워낙 아름다운데요.
여기 또 이거 말고 올레길을 걷다가 뭐 여기 황금향 체험하고 그 이후에 또 연기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? 바로 앞에 보면 바다 보이고 바로 옆에 예, 대한민국의 제일 아름다운 위미 항구가 있습니다. 아, 위미 항구. 예,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예, 위미항에서 요트도 탈 수 있고. 오. 또 방파제를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방파제 네. 길이가 워낙에 길어요. 한 네. 500m 이렇게 돼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네, 왔다 갔다 하면서 네. 이렇게 또 힐링할 수 있는 곳이고 네. 아주 좋습니다.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어요. 또 어떤 또 체험이 있어요? 바로 내려가면 네. 저기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네. 고동 아 체험. 고동 네, 체험 예, 그거 고동 따는 예, 거 예, 예, 예. 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아 예. 내려가서 바로 고동 예. 따서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내려가는데도 편해가지고 네. 이렇게 수월하게 예 어르신들도 갈 수가 있고 네. 또 초등학교 이하 유치원생도 가서 이렇게 네. 같이 네. 잡고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저쪽으로 가면 수영도 할 수 있고 아 그래요 예. 네. 그런 공간이 다 확보돼 있고 진짜 좋은 데입니다. 사장님, 예. 색소폰부는 낭만 농부잖아요. 그럼 여기 오면은 사장님의 색소폰 음악도 감상할 수가 있는 건가요? 무척 궁금한데요. 아직 제가 못 들어봐서요. 자주 할 수는 없는데 네. 제가 그런 앞으로 이런 기반 시설을 갖추고 음향 네. 기기랑 이렇게 잠복해서 네. 예,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거예요. 아 진짜요? 네. 어우 기대되네요. 사장님 혹시 여기서 이 농장에서 이곳에서 색소폰으로 여기 있는 이 감귤, 아, 이 황금향 묘목들에게 어떻게 색소폰 음악을 들려줘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? 여기서 혹시 연습해 보시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?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네. 조만하게 이제 아담하게 건물 하나 짓고 네. 네,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랑 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예, 연주도 해드리고 그러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. 아우 예,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. 그럴 때 준비되면 꼭 한번 체험하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여기는 제주 낭만 귤농장인데요. 한라산이 여기 뒤에 아주 멋지게 잘 보이죠.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황금향들이 있는데 올레길 5번 올레길을 쭉 걷다가 여기 세속가 가기 전에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농장이에요. 근데 이 농장에서 황금향도 우리가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주도에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거기에다가 이곳에 있는 사장님께서는 아주 멋진 색소폰 음악도 연주하시는데요.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시기쯤에 오셔서 음악과 그리고 제주도의 모든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으로 제주 낭만 귤농장으로 한번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. 제주도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거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. 바다와 한라산과 그리고 올레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이곳 제주 낭만 귤농장으로 언제든지 놀러오세요.